국내 양돈 농장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추석 전후인 9월과 10월에 집중되자 강원도가 특별 방지 대책에 나섰습니다. 양돈 농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은 모두 23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9월과 10월에 17건이 발생하는 등 추석 전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축산 차량의 경우 양돈 농장 방문 전에 거점 소독 시설에서 소독을 해야 하며 양돈 농장은 차량 소독 필증을 확인 보관하고 농장 출입 차량은 2단계로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지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양돈 농장에서 모두 9건이 발생해 16,000마리 정도의 돼지를 살처분한 가운데 3건이 10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